한 작곡가가 11년 전 집에서 열기 시작한 하우스 콘서트가 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우스 콘서트 11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객석이 아닌 무대로 올라와 앉습니다. 지난 2002년 작곡가 박창수 씨가 집에서 시작했던 하우스 콘서트가 이제 전국 문예회관에서도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장소는 달라져도 연주자와 관객 간 소통이라는 하우스 콘서트의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울림 같은 것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 12일 저녁 7시 반, 이 하우스 콘서트가 전국 65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공모로 선정된 가정집 8곳이 전국의 문예회관, 군부대, 학교, 종교시설 등과 함께 참여합니다. 연주자는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취지에 공감한 이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숨소리 하나까지 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작지만 더 어려운 무대구나 이런 걸 실감하면서 연주하고 있어요. 연주자도 자발적이고 공간을 빌려주는 분들도 자발적이고 오시는 관객도 자발적으로 와서 동시에 열린다는 건 너무나 멋진 축제죠. 관람료는 무료에서 2만 원까지. 클래식과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 290여 명이 전국에 흩어져 관객들을 만납니다. 하우스 콘서트라는 것이 음악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연, 큰 감동. 하우스 콘서트가 준비하는 특별한 하루는 풀뿌리 문화의 결실로 기록될 것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